자,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된다. 굉장히 세죠, 제목이. 네, 제목이 센데,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운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주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랬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난 자살을 하겠다고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정해져 있는데 왜 사냐고요. 놀아나는 것 같잖아요. 신의 장난에.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그 거부하면서 사는 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 틀에 한정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체를 부여받은. 만약에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날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한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주팔자에 부여된 글자들로 인해서 어떠한 한계를 명확하게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 했던 식신하고 상관은 나로부터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 출발하는 거, 출력하는 게 식신하고 상관이에요. 뭐 나중에 디테일하게 오행을 들어가면은 오행별로 이제 달라지는 것도 알게 되겠지만은 나로부터 뿜어져 나가는 기운이 식신 상관이다. 그래서 그 뿜어져 나가는 것에는 저는 한정을 짓지 않아요. 왜? 나로부터 나가는 거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잖아요. 왜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출력이 돼서 도달이 될 것인가? 내가 소리를 지르면 분명히 저기까지라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한계까지 몰아칠 것이고, 달리기를 하면은 숨차서 못 뛰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식신하고 상관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에너지가 어디까지 도달하느냐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정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정제를 이야기할 건데, 이 정제로 인해서 제한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오늘 강의할 주제인 거고요. 정제. 정제의 뜻은, 제는 당연히 어떤 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물, 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재해를 써요. 정은 바를 정을 쓰죠. 바른 재물이라는 뜻이죠. 뜻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이렇게 사주 통변할 때 한마디 거들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처럼 얹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얘기하는 제복이 있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보통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가 이런 정제라는 게 사주에 있다고 해서 재물이 있다? 정제가 없다고 재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든가 책을 보면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주 공부한 사람들이 제가 없으면은 절망하게 되죠. 돈이 없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자, 정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정제는 신외지물이라고 해서요.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밖에 있는 거. 저번 주까지 했던 식신하고 상관은 몸 안에 있는 거죠. 생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근데 정제라는 것부터는 나와는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재이고요. 두 번째가 관이거든요. 신내지물이라고 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몸 밖에 있는 거니까요. 끌어오기 위한 한계를 분명히 가질 것이다. 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일단 정제 특성부터 짚어보자고요. 정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식신하고 상관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결과이다. 결과를 만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는 힘도 되고요. 결과를 분석하는 힘도 돼요. 근데 이 정제의 결과는요. 대부분 숫자로 표현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람을 스펙화해서 숫자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정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또 다른 재인 편제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겠죠. 막연하다고요, 굉장히. 근데 여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숫자화 시켜요. 내 능력이 100이라면 넌 70이야. 이런 식으로. 보통 게임 같은 걸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된다고. 누가 더 빠른지, 100m를 얼마에 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식신이라는 것이,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행위가 나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출발이 돼서 정제를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제를 벗어나는 식신은 없어요. 정제가 만약에 내 사주에 있다 그러면은 이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제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딱 치는 거죠. 박스를 쳐서 여기를 채우는 형태거든요. 자,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결과를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이라는 행동을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식신 상관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정제를 만난 사람과,
정제가 있는 상태에서 식신상관을 쓰는 사람이 조금 다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오행 얘기를 들어가면서 격국을 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하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형태의 사고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라고 하니까, 가게를 식당을 열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끼워 맞춘다고요. 정제가 없는 사람은 가격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글자 중에 하나예요. 왜 스트레스가 될까요? 계산하느라? 이렇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계획적이라는 소리거든요. 계획과 이 계획에 맞는 과정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게 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상을 하고 했으니까 내 예상대로 돼야 되잖아요. 안 됐을 경우,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히스테릭해져요, 사람이. 저도 정제가 아주 중요하게, 기묘하게 쓰이고 있다 보니까 예측대로 안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즐기는 것이 안 돼요. 즐긴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정제가 발달한 애들은요,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재밌으려고 하는 게 게임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예상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예상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상대방도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휙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뭐에 예민하면 점수에 예민해요. 네, 점수에 예민합니다. 이게 정제예요. 점수. 숫자로 보여지니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제가 없고 만약에 편제만 있으면요, 지고 이기는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오죽하면은 질까봐 두려워서 게임을 안 하는 경우도, 두려워서 게임을 안 하는 경우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민감하다.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전원이 아웃돼버린다. 이게 이제 정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제의 이런 능력들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은 축적이 가능하죠. 정제는요, 축적하고요, 모은다, 수집,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축적하고 모으고 이렇게 점점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껴요. 만약에 내 통장에 잔고가 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 999만 원이 되는 순간 어떻게든 다시 이 천을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제의 능력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 항상성 얘기 나오잖아요. 꾸준한 걸 유지. 그래서 이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직업으로 풀어나가면은 관리직이 됩니다. 관리직. 제가 이 발음 때문에 지적을 엄청 당했어요. 관리잖아요, 발음이. 관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관리직에 잘 어울린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직업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를 가면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유통을 할 때 뭐 창고 관리 같은, 재고 관리 같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들이 다 뭐냐? 정제는 내가 책임지고 개입되어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정제라는 말이 붙어요. 내가 책임지고 개입되어 있는 모든 것, 내가 책임지고 개입되어 있는 물건, 사람, 여기 공간마저도 다 그런 것들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정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고요. 그 기본적인 1차원적인 욕구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요, 소유적 시각, 소유적 개념으로 바라봐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아니, 넌 내 거 이러는데 안 좋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될 만한 것에만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요. 제가 사실 오늘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깍쟁이요? 아니, 그런 거랑 상관이 없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예시로 들려고 아까 펜을 그렇게 찾았던 건데, 레이저 각인 정동찬 돼 있는 거, 그게 정제거든요.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라벨,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정제라고요. 그게 소유가 되는 거고요. 도장을 찍는 건 정인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것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으니까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요? 집착도 되고요. 부정적인 경우고, 긍정적일 때는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리고 항상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는 마음,
이게 다 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대부분 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물 1호. 보물 1호, 정제들은 보물 1호가 있어요, 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거를 반짝반짝하게 유지한다고요.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차 같은 거. 첫차 샀을 때. 손세차예요.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계세차 돌리지 않아요. 손세차하고 항상 차가 반짝반짝거려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딱 정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봐도 아, 이 사람이 편제스럽다, 정제스럽다가 보여요, 눈에. 휴대폰 사자마자 필름 붙이고 케이스 씌우고 케이스 좀 더러워지면 다시 다새 걸로 바꾸고 팔때 되면은 헌게 아니라 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 거래할 때는요, 꼭 사주에 정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고 거래 하셔야 돼. 새 것처럼. 네, 그렇게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제다. 편제는 그렇지 않아요. 편제는 던지고 놀아요. 아끼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이 더 강하고요. 같은 휴대폰이라도 이렇게 던지고 논다는 소리 막 굴려요, 그냥. 범퍼 케이스도 안 씌워요. 키스나면 그냥 키스 나는 대로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편제적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정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정제라는 이 물건이나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항상 남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제가 부정적이면은 그런 집착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좀스럽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인색해 보이는 거죠. 자, 정제가 인색하다 그래요. 인색. 왜 인색한가? 기본적으로 축적을 하려고 하지, 이거를 쓰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쓰려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써야 돼요? 계획하에, 계획적으로 써야 되죠? 그러면은 계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계산할 때 표정이 일그러지는 건다 정제들이에요. 막상 이렇게 데이트 잘해놓고 맛있는 거 먹어놓고 계산할 때막 일그러진다니까요? 정제편집 둘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마인드가 다 있는데, 천간으로 나온 게 뭐인지가 더 중요해져요. 그에 따라서 달리 볼수 아, 있는 달,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위에 있고 밑에 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편제예요. 마인드는 아, 다 사줄게, 내가 여기 통째로 다 해줄게 이랬는데 막상 숫자 보면은 멈칫하는 거야. 근데 이걸로 결정이 돼요. 위에 나온 걸로 결국에는 천간에 있는 것으로 결정해서 행동을 해요. 제가 만약에 지지에 정제가 있고 편제가 이렇게 위로 거꾸로 돼 있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계획해서 이 정도 써야겠다라고 하는데 훅 써버리는 거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고 안 세고는 나중에, 나중에 얘기해요. 둘다 밑에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때 천간을 중요하게 쓰는 관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딱두 개만 꼽으라면요, 소유욕과 항상성이에요. 두 개만 꼽아서 정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소유욕과 항상성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 여기에는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보다 결과가 월등하게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로 논쟁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중요한 게 있고, 과정이 중요한 게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제는 결과를 중심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부정적이면은, 과정에서 문제를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결과만 보면 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예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떠한 틀에 가둬놔요. 된다와, 그러니까 결과를 볼수 있다와 안 된다를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틀에 딱 가둬버려요. 정제는, 가장 실체적인 실체가 있는 쟤다. 실체가 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수 있어야만 내가 쟤로 인정을 해요. 실감 나야 된다고요. 실감. 그러다 보니까 실감 나지 않는 거는 다 배제해버려요. 내가 뭐 TV를 보다가 아이유한테 반했어. 와, 너무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근데 정제가 있네? 에이, 어차피 안될거 하고 딱 끊어버린다고요. 내가 할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스스로 선을 긋는 게 정제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재가 없다면 좀더 식신상관의 표현이 자유로워지고요.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정제는 만약에 식신상관하고 만나게 되면요, 정제로 딱 제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안될 놈으로 만들어요, 정제들은. 나는 그렇게 될수 없어.
나는 재벌이 될수 없어. 난 부자가 될수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안정적으로. 딱 정해버린다고요, 제안을. 생각을 바꿔주면 또 거기에 맞. 생각이 안 바뀌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자 바꾸는 거 되게 간단해요. 생각 바꾸고 행동하는 거 바꾸면 되거든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저안 해봤겠어요? 해봤다고, 나도. 안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꼴에 맞게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큰 반발을 할수 있어요. 40, 50대 돼봐, 반발이 되는지. 그래서 사주는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공부해요. 제 유튜브를 봐도 40, 50대가 거의 한70% 가까이 돼요. 물론 10대가 한몇 프로 돼요. 10대, 20대도 있어요, 꽤. 있는데, 압도적으로 40, 50대가 월등하게 최소 가반 이상. 살아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지금은 막 용기 백배해서 할수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냐고요. 포기하러 오냐고요?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은 포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걸 만족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더 커져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포기하니까 얼마나 윤택해져요. 도전하라고요? 그건 20대한테나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20대 분들한테 사주 보지 마라 그래요. 제가 없는 사람이 식신상관 있으면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예측이 안 되니까 마음껏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근데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려고 하고요.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는 어디 있어, 식신상관? 어디 밑에, 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이 돼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식신상관들은, 특히 제가 강한, 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이유 없는 행동이 절대 없어요. 걔가 뭔가 하면은 반드시 얘가 나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사도 내가 갑자기 밥을 샀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밥을 산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 네. 나한테 생일 선물 막 맨날 인색하게 주던 애가 갑자기 막 비싼 거를 줘.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정제들은 손해볼 짓안 해요. 그게 이제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똑똑한 정제들은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런 야근 짓들을 하고요. 안 똑똑한 정제들은 눈에 다 보여요. 왜 저러는지. 저는 안 똑똑한 정제라서요. 이런 것들이 정제의 특징이다. 실체가 있는 걸 좋아한다. 실감이 나야 된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글자 중에 하나예요. 모든 논리가요, 경제 논리예요. 세상이 돈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제들입니다. 전쟁을 왜 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한다. 화폐 전쟁이란 책을 보면요, 아, 모든 그냥 논리가 다 돈이에요. 결혼 왜 해요? 돈 때문에. 정치인들이 왜그 미친 짓을 해요? 돈 때문에. 다돈 때문에. 환경오염 왜 해요? 돈 때문에. 돈 많이 드니까 환경오염 안 하고 내가 사업하려면은. 근데 폐수 그냥 하천에 흘려보내면 돈이 아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제들이에요. 저는 고등학생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졌어요. 그리고 답이, 아,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정제니까 그런 생각.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사주가 그렇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제가 없으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웬만하면 정제는요, 자기가 생각한 틀 안에서만 움직여요. 틀 안에서. 틀 밖으로 벗어나면요, 그 즉시 스트레스, 온갖 괴로움과 번뇌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제들은 축적하니까 자산을 형성할 때도 적금 같은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잘 맞고요. 리스크 감당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변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최대한 변수를 없애서 내가 예상한 결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제가 있는 사람이 기상청에서 일을 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고. 왜냐면 분석 기똥차게 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빗나가면 욕다 먹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분석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지 역추적하는 것도 가능한 게 정제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요. 수학, 당연히 정제들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수리력이에요. 수학, 추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제가 발달한 명들은 학생 때 이과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IT 쪽으로라도 데이터 분석, 관련, 요즘에 빅데이터가 또 핫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관리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물 관리 이런 쪽, 재고 관리 이런 쪽으로 또 능력을 발휘할 거고요.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요. 정재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요, 그 사장님들이 그 놓아주지를 않아요. 기가 막히게 재고 관리 다 하거든요. 얘가 하면은 돈이 빵꾸 나는 것도 없이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거든요. 폐기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막 쓰면서 이득을 보니까
자기 직원으로 두려고 하죠. 아는 얘기가 있나? 정재 얘기 대체로 다 한 것 같은데. 정재의 특징들이 이해가 되세요? 축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소유하고 책임지고. 근데 책임이라는 감정은 정재가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책임. 그래서 정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담스러워하면서 책임져요. 부담. 책임이지만 부담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담에 대한 강도는 신약하나 신왕하냐 아니면 재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에너지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부담감에 대한 강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담이 아니라. 근데 대체로 부담 일정 부분 부담감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재들이 연애도 쉽게 안 해요. 왜 쉽게 안 하냐? 책임져야 되니까. 즐기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책임지는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연애하는 거 사실은.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많고 연애를 쉽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편재들이에요. 즐기는 에너지가 더 강하고 부담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염두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재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해볼까요? 자, 식신하고 정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미 한번 했잖아요. 했으니까 기준을 바꿔서 정재를 기준으로 놓고 식신이 있는 경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저처럼 일간이 있고 옆에 정재가 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식신이 이렇게 연에 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또 시에 뭐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식신이 있고 정재가 있겠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시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아요. 되게 신용도 높고 믿을만하고 절대 그 언행일치가 확실하고 뭐 이런 기본 기질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정재라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행동을 해서 어떻게든 도달하고 달성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처음에 그걸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아요. 일단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라고 나중에 예측이 되는 거예요. 시간차가 존재하고 기준이 좀 달라질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요. 같은 계통, 같은 업계에 있더라도 일을 하는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사람은 정재를 정해놓고 식신을 끼워 맞춘 거니까 편의점주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똑같은 편의점 업계에서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먼저 움직여서 도달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물건을 대주는 사람, 납품하는 사람,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는 똑같아도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자, 여기는 만약에 여자를 꼬신다. 어떻게 꼬셔요? 될성 부른 여자만 여자를 골라놓고 꼬셔야겠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꾸준히 자기가 해서 도달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누가 더 포기를 빨리 해요? 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가 훨씬 더 포기를 빨리 하죠. 그러면 이제 월간 정재들은 삶의 태도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자기 스스로 한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될 것 같아. 나는 뭔가 부도 잃을 것 같고 여자친구도 만날 것 같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될 놈이죠. 난 된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근데 부정적인 정재라면 자기 스스로 난 안 돼라고 선을 긋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요. 나한테 쌓여 있는 데이터. 난 어려서부터 모쏠이었고 여자 앞에 가면 말을 못했고 이런 나니까 나는 여자를 못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이런 사람은 만나요.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만나요. 여기는 그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정재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다. 대신에 이제 뭐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 무제들이 쟤를 보면, 쟤가 발달한 사람들을 보면요. 깜짝 놀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이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사람과 제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요. 보통 제가 없는 사람이 제가 있는 사람한테 설득되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뭣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죠. 논리 회로가 달라요. 남달라요. 자, 그래서 정재가 있고 식신으로 정재를 감당하는 사람,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그냥 떡하니 주어진 거예요. 태어났더니 떡하니 있는 거예요. 재물은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의사랑 상관없이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되는 거. 이게 일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공간도 정재예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를 식신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뭘로 감당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몸으로 때운다. 식신이라는 몸으로 이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직접이라는 말이 붙어요. 직접.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때 남한테 맡기는 게잘안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죄를 감당하고 살아가죠. 이거는 숙제 같은 거예요, 숙제. 숙제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제하듯이 해요. 숙제하듯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가장 책임감이 강하다. 강하다. 아무리 부담이 돼도 외면하지 않는다.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감당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이 안 풀려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망해도 처자식 굶기는 일이 없다. 자기가 몸으로 때우니까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요. 자기가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뭐, 정제가 있고 식신이 어디에라도 있으면은. 네. 물론 식신이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안 되죠. 상관. 상관은 요령 피운다니까요. 그때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령 피워서 하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막그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 거지.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주식으로. 안될때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요령 피우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주어진 것을 아주 잘 감당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부담감은 식신이 정제를 본 명보다 훨씬 더 커져 있어요. 유지력이 가장 최고다. 식신을 먼저 보고 재를 본 명은 유지하는 힘이 약해요. 자기가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자꾸자꾸.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 주어진 그 형태로 유지가 돼요. 10년 전 책이 지금 새 책처럼 관리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정말 한결 같아요. 똑같아요. 처음 연애 시작했을 때랑 결혼하기 직전이랑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막 죽을 때가 됐을 때도 똑같아요. 그냥 식신의 본명하고 좀 다르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당연히 이제 그런 즐기는 에너지는 약하기 때문에 재미는 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놀러 가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제가 발달한 명들은 놀러 가서 걱정한다. 걱정하느라고 잘못 놀아요. 편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떠나서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이제 못해준 거다 해주고 이런데 정제는 일단 떠나는 순간, 그러니까 말해서 뭐 집에 애들 놔두고 여행을 간다 이러면 애들 걱정에 막못 놀아요, 정제들은. 그 부담감이 첫 번째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기, 잘 되기 위한 조건이 또 따로 있어요. 뭐 신왕 해야 되고, 식신도 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기본 성향이 그렇다. 자, 직업으로 연결이 되면은 당연히 관리직에서 월등한, 유지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유지, 관리. 이런 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유지 관리직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식신 정제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지 관리직에 가장 뛰어나다. 일을 맡기면은 기필코 해낸다. 빠르게 해내는 게 아니, 이런 사람들은 되게 FM으로 해요, 일을.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성실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밤을 새서라도 해내요. 안 해놓으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책임을 못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내 것이잖아요, 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내요.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부담감이 커져 있고, 이미 결혼할 것도 다 생각한 상태로 연애가 되고 있고요. 보통은 뭐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첫 연애가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첫 연애가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이런 구조는 정관 같은 걸 만나면은 결혼이 되겠죠. 네, 정관 같은 걸 만나면 결혼이 됩니다. 정제가 있고요. 상관을 봤어요. 상관 생제로 정제가 된게 아니라 정제가 먼저 주어진 형태에서 상관으로 다룬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유지하는 능력이 맞긴 맞는데요. 유지하는 미룬다예요. 미룬다. 요령 피운다. 미루고 요령 피우는 게 주어진 정제를 감당하는 상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알바할 때 시제를 맞추잖아요. 시제를 맞추고 거기에 이제 매출을 더해서 이제 현금화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마지막에 정산을 하잖아요. 일이 끝날 때 이상하게 국방부가 나요. 몇만 원이 안 맞아. 분명히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왜안 맞지? 식신하고 정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확해서
그 맞아야 또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이게 수학 문제 풀면서 희열 느끼는 건 다 정제들이에요. 당연히 식신하고 정제가 됐으면 일을 할 때도 그런 희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 막 이러고 희열을 느끼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황하죠. 자, 그래서 부족하면 자기 돈으로 메꾸고요, 남으면 자기가 가져가요. 아,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관리하는데요, 관리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이 무시돼 있으니까 분명히 안 맞으면 안 맞는 이유를 확실하게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분석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능력은 떨어져요. 식신은 나온 결과에 대한 추리 능력, 추적 능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검증해서 가는 게 정제가 있는 식신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안 맞아. 이런 명들은 뭐 코딩 같은 거 하다가 뭐 오류 뜨고 이러면은 바로 찾아냅니다. 그냥 한 줄 한 줄 듬성듬성 이거 보지 않고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봐요. 그래서 세미콜론 하나 안 찍었네, 이거 딱 발견해가지고 버그 고쳐낸단 말이에요. 상관 정제는 그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소한 게 조금 외면이 되죠. 사소한 게 외면돼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잘 돼 있는 거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1, 2, 3, 4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식신들은 이게 정해지기도 쉽지가 않지만은 거의 안 바뀌고 평생을 가요. 수시로 바뀌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여친이 중요했죠. 여자친구. 두 번째는 차이고, 세 번째는 뭐 일이고,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가 차가 되고, 두 번째가 여자친구가 되고,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중요하니까 막 여친한테. 그렇다, 이런 유형이에요. 다 이런 유형이에요. 차가 더 중요해서 괜찮냐고 안 물어봐. 오씨, 차 안 긁혔나?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다 이런 유형이에요. 식신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모른다니까요. 상관 정제인 사람도 이제 찔끔 할 거예요, 지금. 찔끔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뭐다? 아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바뀐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라고 해도 안 되니까 문제죠. 잘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정자 비슷한 게 정관이 있잖아요. 신, 외, 재물 주어지는 관복. 정관이 있는 사람들이 왜 승진이 잘 되고 유지가 되느냐. 모든 사고방식이 회사에 맞춰져 있어요. 회사 중심이에요. 오늘 이제 애가 생일이라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회사 직장 상사가 갑자기 호출하는 거예요. 빨리 좀 오라고. 정관들은 그쪽을 먼저 가요. 무관이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놀러 가겠죠. 그러니까 승진이 빨리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족 먼저 생각하냐, 회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승진이 빨리 되지 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될 놈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안 될 놈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정제로 나와 있으니까 결과는 그래도 반듯하게 만들어낸다. 근데 결혼 생활에서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게요, 결혼 생활은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 식신하고 정제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요리를 매일매일 해요. 상관 정제가 되어 있으면요, 매일매일 배달을 시켜 먹어요. 예. 결과는 어쨌든 똑같죠. 근데 그 과정이 다르죠. 거기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관이 정제를 본 사람들은요, 결과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음식을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요리를 잘 안 해요. 인스턴트, 레토르트, 바로 그냥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거 기가 막히게 다 안다니까요, 애들하고 막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엄마가 사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들은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다는 소리예요. 맨날 소세지 같은 거 먹고. 식신들은 하나부터 재료까지 다 사서 손질 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게 식신들이에요. 뭐가 더 좋아요? 아이, 둘 다 좋지 뭐. 먹을 것만 준다면야 난 다 먹을 수 있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조리 형태로 나오는 게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마트 가면은. 그거 다 상관들한테 맞춰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더라도 아, 되게 편리해졌구나, 모든 게. 다 상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신의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과 상관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즘 시대에는 상관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상관들은 이런 결과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해소해주는 직업군에 많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직업군. 대부분 유통 플랫폼 사업들이에요. 유통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인가? 유통 플랫폼 다 포함되어 있죠. 이제는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몇 번 클릭하면 바로 되더라고. 배달 메일 온다고요?
식신들은 그 자기 건강을 끔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절대 사 먹지 않아요. 자기가 요리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만드는 그게 이제 과학이래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쪽에 더잘 어울린다. 대부분 유통업과 관련이 커요. 이런 명들은. 드디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정제가 정관을 봤을 때. 자, 모든 사주 하시는 분들, 역학 하시는 분들, 모든 고서에서 최고로 치는 게 재생관입니다. 제가 관을 생한다 해서 재생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최고로 쳐요. 자, 이거를 왜 최고로 칠까요? 이거는 다 뭐예요? 신뇌지물이라고 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애초에 재물. 그리고 그 거기에 맞는 위치. 이게 명예고 이게 돈이에요. 돈과 명예. 그럼 재생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주에서 돈과 명예를 다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최고로 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주는 제왕학이에요. 제왕학. 군자들이 자기가 이제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은 내 신하들을 뽑을 때 나의 뒤통수를 안 치고 나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재생관 된 사람들이 충성을 해요. 관이라고 하는 이게 세상이 되기도 하고 상사가 되기도 하고 군주가 되기도 하고 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을 향해서 이렇게 제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뭔가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고로 쳤다. 모든 고서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관의 상태가 어떠하냐고요. 이게 차라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경제 성장이라도 엄청나게 했으니까 이런 사주들이 직장에서 잘 나갔을 거라고요. 지금 근데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뭔가 보상받는 게 이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사주형은 아니다. 하지만 옛날엔 틀림없이 좋았다. 하지만 아직도 이걸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자기 개성이 독특한 사람들이 더잘 나갑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해석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제가 정관을 만났을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 정제가 관리하는 거라고 했죠. 축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축적. 자, 여기는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제들은 뭔가 하나를 오랫동안 모아오고요. 수렴하는 에너지, 수집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몸이 몰수록 부담도 커지고 불안해지죠, 점점.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관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돈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돈을 관리해주는 기관인 거예요. 근데 그냥 기관이 아니라 국가적 기관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재를 전담하는 정관처럼 되어 있어요. 재 한정해서. 자, 그러면은 이 관은 은행도 되고요. 국세청도 돼요. 일정 부분 수수료가 설기되고 있어요, 관으로. 재생관 된 사람들은 세금 잘 낸다. 잘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탈당하는 거지. 원천징수 당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원천징수 당하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관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일정 부분 수수료가 나가요. 대신에 국가 세금을 냈으니까 어떠한 혜택을 받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 혜택이 실제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혜택으로 연결이 돼요. 아니, 세금 내서 군인들이 지켜주면 그거 혜택 아니냐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재산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면은 도둑놈이 집에 와도 못 털어가잖아요. 돈이 다 은행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고는 있지만은 이제 수수료를 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미 그런데도 있대요. 내가 수수료 내고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겁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겁재는 겁탈할 겁이에요. 재물재. 재물을 겁탈한다. 뭐예요? 내 것을 노리는 놈들이 주변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겁재와 정재가 함께 있는 명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정관이 있게 되면요, 이 정관이 겁재를 두들겨 패요. 그래서 재를 확실하게 보호해요. 자, 이게 남녀로 얘기하자면요, 정재가 보통은 부인이고요, 여자예요. 정관은요, 이게 보통 남편이고요, 남자친구 또는 남자예요. 자, 이렇게 정제가 여자가 되고 정관이 남자가 된 이유가 있겠죠. 요즘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쟤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관은 내가 남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됐다라는 개념, 남자한테 소속이 됐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90년대까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미 시대가 그랬어요, 그때는. 왜?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직장생활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가 다 남자들이 잡고 있는 회사 가면 다 남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여자가 아니었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였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힘드니까 남편 네가 돈 벌어와라, 그걸 외벌이 해서 생활을 했다고요. 보호하는 거죠, 경제적인 걸로. 그래서 재생관이 됐다는 건요, 남녀의 역할을 뚜렷하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재생관이 된 남자든 여자든요, 남녀의 역할을 나눠요. 옛날 사람 같아요. 재생관이 있는 남자, 옛날 남자예요. 재생관이 되어 있는 여자, 옛날 여자예요. 특히 정재정관인 경우는 틀림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그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재생관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재생관이 잘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를 역지해서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여명에서 정재랑 합을 하고 있고 무관이다 이러면 전 이걸 남편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남편을 책임지고 계시네? 남편이 본인 말 잘 듣겠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남자 명에 무죄인데 관하고 합을 해 있어요. 그럼 이 관이 부인인 거고요. 부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이게 참 요즘에는 강의할 때 굉장히 이게 죄악시대여가지고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깔 것 같아가지고 시대가. 근데 그래도 원리 원칙은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생관이 됐다는 건. 관은 조직이고요. 이 조직을 향한 마음, 적극적인 참여를 해요. 관에게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재예요. 근데 이게 적극성은 당연히 편재보다는 좀 떨어져요. 편재는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정재는 거의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안정됩니다. 정재도 안정이고요. 정관도 안정이라서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정재와 정관을 본 재생관들은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잖아요. 틀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서 취직하고, 취직해서 거기서 취직이 되면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걸로 집 사고 결혼하고, 이런 짜여진 틀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명들은요,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그 국가에서 원하는 형태로 살아가요. 중동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산다고요? 전쟁을 잘 수행한다고, 총 잘 쏜다고요. 명중률이 백발백중, 전사예요, 전사. 거기에서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길러진다고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틀릴 게 없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요, 그 국가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는 직장 지명이다. 말이 어렵지만 직장인이란 소리예요, 그냥. 정재와 정관의 본명들은 직장인이다. 사업가가 아니에요. 직장에 있을 때 가장 능력을 발휘하기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주에 정재하고 정관이 이렇게 뚜렷한데? 와서 이렇게 사업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요, 정재라는 관리하는 능력, 그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요, 관이라는 기관, 그리고 의무, 해야 될 것들을 이행해서 이거를 보호하는 거예요. 식신으로 보호하는 거랑 달라요. 자, 식신은, 식신하고 상관은요, 여기는 정서 및 정신적 교류가 일어나요. 이런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재라는 여자친구 또는 부인,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게 있으면 해요. 근데 이게 없고 관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적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권위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권위, 정관이라고. 그래서 이런 명들이 정신적 교류가 가장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요. 소통을 굳이 많이 해도 되지 않, 그러니까 굳이 많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말 10마디도 안 할걸요? 교류가 잘 안 된다. 근데 직장에서는 엄청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들은요, 직장에서 능력을 120% 쓰고 와요. 네, 집에서는 그냥, 그래도 집에서 할 일 하긴 해요. 정관으로 돼 있으면은. 편관들이 문제예요. 편관들이. 정관들은 그래도 할 거 합니다. 집 안에서도. 그래서 뭐 직업으로는 모든 직업에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 행정계열, 관리계열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샌드위치잖아요. 보통 부하 직원들하고 상사들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 샌드위치의 중간다리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정재와 정관이에요.
물론 제가 강하냐 관이 강하냐에 따라서 어디에 더 맞춰져 있느냐. 제가 많으면 부하 직원이 많은 거고요. 관이 많으면 내가 모셔야 될 상사가 많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승진도 빨라요. 적극적으로 관에 참여하니까. 거스르지 않으니까. 관이 요구한 대로 맞춰가니까 승진도 빠르고 줄도 잘 섭니다. 이 구조에서 비경겁제가 있으면은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해요. 직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인들이 가끔 와서 승진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얘기하면은 이런 구조가 아닌데 운도 별로 좋지 않으면은 승진 안 된다. 어우, 실력은 최고인데 승진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직장에서 승진한 건 대부분 정치력이거든요. 윗사람들이 승진시켜주는 거잖아요. 내 실력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조직이. 경영학에도 조직 정치라는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최고로 잘 부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어도 승진이 보장돼 있다. 정년이 보장돼 있다. 조직 중심에서는 이 사람 뽑으면은 그냥 그 조직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너라고 한다면은 부하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은 회사가 틀림없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죠? 좋아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더럽게 재미가 없죠. 이런 명들은. 감정 교육도 잘 안 되고. 자, 그러면 연애도 어떻게 할까요? 연애. 연애도 결혼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좋은 남자예요. 연애하기 좋은 남자가 아니라 결혼할 때 가장 각광받는 남자예요. 예, 20대 때는 그래서 별 인기 없을 수도 있는데 30대만 되면은 품절됩니다. 빠르게.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만한 남자가 없어요. 사상이나 마인드도 확실하고요. 책임져야겠다. 뭐 이런 행동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번듯할 거 아니에요. 예, 집안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 결혼할 때 마인드라던가 직장은 그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뭐 수입도 평균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결혼 조건으로는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요. 대신 연애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감정 교류가 잘 된다는 것보다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임과 의무는 확실하다. 정제는 책임이고요. 이거는 의무예요. 이 두 가지는 다 내가 하기 싫어도 잘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누가 잘하냐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혼자 살 때보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유지해요. 근데 사주를 봤을 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혼 잘 못해요. 유지가 안 돼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재관으로 보겠다는 건 그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기 싫은 걸 얼마나 꾸준히 참아내고 잘할 수 있겠느냐.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치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직 결혼할 때 안 된 것 같아. 하기 싫다고 안 해버렸잖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뭐 다 잘 어울리고 연애도 거의 결혼 중심.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결혼을 생각한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대방도 이 사람을 보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비혼주의자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구성이면 결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혼주의자들 많잖아요. 요즘에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버리고 없다니까요.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좀 5분만 쉴까요? 오늘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자, 정제하고 평관이 맞는 케이스예요. 자, 똑같이 평관도 재를 보호할까요? 아, 이거는 정제와 정관하고 좀 달라요. 정관은 확실하게 재를 보호하는 쪽으로 형성이 되지만은 이 정제는 축적하는 힘이라 그랬죠. 근데 축적이 되면 평관이 얘를 끌어가요. 설기를 해버려요. 평관이 정제를 훅 빼내가요. 그러면은 축적된 거를 빼가서 얘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일간을 사정없이 극한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돈이 모일만 하면 사고가 생긴다. 사건이 나타난다.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은 딱 보자마자 처음 해야 되는 말이 돈이 이상하게 안 모이네. 처음 딱 그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모일만 하면 문제가 터지네. 잘 안 모이네. 왜 안 모이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정제니까 모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모으려고 막 하는 게 정제라고요. 편제는 굉장히 프리해요. 자기 통장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게 편제들이고, 정제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평관 살을 만나게 되면은, 물론 이 살의 경중을 따져야 되긴 해요. 이게 긍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긍정적인 경우도, 뭐, 살이 너무 약한데 필요한 경우라면은, 재생살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럴 때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돈이 나가는 건 틀림이 없다. 운에서도 이런 운을 만나면 돈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을목 통변할 때 신축년에 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고수 생긴다고.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편제로 나가긴 했지만은 여기는 그래서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런 명들은 자주 섞인 한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항상 마지막에 이런 거야? 이러면서 잘 하다가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살에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겠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식신을 쓰는 거는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식신 제사라는 거는. 왜냐면은, 식신이 얘만 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은데, 보통은 요렇게 생제하다가 살로 넘어가거든요. 식신 쓰는 건 리스크가 크고요. 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을 나름 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뭐 생명보험, 이런 걸 들어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걸로 해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성이 있으면은 살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름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본인이 또. 인성이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이렇게 하겠죠. 남의 말안 듣고. 그래서 정재가 편관을 본 명은요. 겉으로는 정관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여기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는 행동들이 시드머니 모아서 투자합니다. 정관은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 중심으로 가요. 주식 같은 거잘안 하고요. 요즘에는 할 수도 있어요. 워낙 다 된다고 안정성이 생긴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같은 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재생관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요.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 천천히 상승하는 형태로 축적이 일어나요. 사업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늘려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생관들이 만약에 돈을 잃는다 그러면은 부동산 값 떨어지면 잃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국가가 잘 될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 재생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 모을만 하면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리스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재를 설계하는 쪽으로 전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관을 잘 쓰는 관 중심의 사주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그 관을 얻기 위한 소모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 뒷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을 얻기 위해서 좀 이렇게 찔러주고 내가 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쨌든 얻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제가 얘기한 유형 중에서 가장 남편으로 있으면 위험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편관이잖아요. 이렇게 사주 안에 편관이 있으면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힘들다던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거든요. 보상의 목적하지는 않은데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집에 오면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다고요. 옆에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신경 안 쓰고 자기 할거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넉다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중에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은 집안 상황이 방치된 경우가 꽤 있다. 꽤 있다. 편관이니까 언제 움직이냐면은 심각해졌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심각해졌을 때. 정재와 정관의 가장 큰 장점은요, 문제가 커지질 않아요. 꾸준하게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생길 여지를 사전에 없애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관이 있으면요, 사실은 방치해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애들이 막내 자녀가 싸가지가 없었어요, 갑자기. 교육 좀 해야지라고 딱 갔는데 이미 교육을 할수 없을 정도로 엇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할 때 움직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힘들어도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성이 올바르도록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명들은 방치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식상이라고 하는 감정적 교류가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쇄될 수도 있어요. 이건 예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 만하면 문제가 터진다. 모아서 뭘 하려고 하면은 이제 결과를 좀볼 만하면은 문제가 터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정재가 있는데 편관 들어오면 틀림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풍파를 좀 어느 정도 예고한다. 특히 제가 이렇게 살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될 사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결혼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빠져나가서 된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결혼이 된다고요. 갑작스러운 결혼, 사고 쳐서 결혼한다? 근데 사고 쳤는데 마인드는 어때요? 내가 책임질게죠. 사고 치고 책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장점은 그래도 재와 관이에요. 그나마 유일한 장점.
겉으로는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계산대로 잘 안 되는 거를 생각하면 되고요. 정제와 정관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변수가, 편관이라는 변수가 들어와 있어서 항상 막판에 뒤집어진다, 역전당한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연애보다는 결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보통 부인과의 관계 또는 남편과의 관계가 남편이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고요, 여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여자 입장에서 에너지 소모가 좀 심해요. 이런 구조는 에너지가 강한 여자를 만나야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여자라면 그런 남편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방치하고 자기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난다고요.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돼요. 인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인 걸 몰라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알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 속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서로 포장을 한다고요. 포장. 포장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포장재를 벗겨요. 벗기고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결혼하기 전에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알려고. 정제와 정관이랑 비슷하지만은 그런 세부적인 형태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장에서 밤을 새서 더 열심히 하는 쪽은 편관이에요. 여기는 내 몸을 돌보지 않아요. 정관은 그래도 내 몸을 좀 사리면서 하는데, 여기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거든요. 상처 입으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있는 명이고요. 직장에서 물론 좋아하겠죠. 그런 면 때문에. 좀 편관들은 참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은 보상을 뭘로 받아요? 돈으로 받죠. 그리고 정관이 있는 명들은 틀림없는 돈으로 받아요. 근데 편관이 있는 명들은 돈도 돈이지만은 보통 이제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이러면은 돈을 안 받아도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내려요. 고생한 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다 좀 비용이 안 들어가는 직원입니다. 그냥 고생해서 수고해서 한마디면은 싹 사라져요. 정관은 무조건 돈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페이를 쓰기 좋은. 요즘 시대에도 열정페이가 통하는 유형의 사주다. 저도 열정페이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그래도 밤에 힘들어도 그 수고했다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어요. 돈을 안 받아도. 자, 정제와 정인입니다. 정제와 정인이 만나게 되면은 이게 재극인이란 용어로 포장이 돼요. 재극인. 정제는 현금이고요. 여기는 공인된 문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서 교환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고를 한다. 근데 이거 말이 되게 합리적 사고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계산적인 걸 알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 난 왜 이렇게 계산적이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도 자꾸 주고받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한 5만원짜리 선물로 주고 한 그러니까 4만원짜리 받았다 쳐요. 그러면 내가 만원 손해본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괴로워해요. 내가 왜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걸 계산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걸 오히려 그 떠오르는 생각을 무시하고 사는 게 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게 되면요, 이 현금적 돈, 돈이잖아요. 돈이고 현금이고 현물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정의는 인성적 가치라고 해서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보니 천억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해례보니. 어떻게 그 천억으로 되겠냐고, 그게.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가치들 그렇게 설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할 때도 내가 오늘 운전하고 기름값 얼마 채웠고 시간을 얼마 쓰고 이런 것도 다 돈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경영할 때는 좋은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비용으로, 시간도 돈이다라고 하는 건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간이 돈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얘기하죠. 한 시간에 시급이 얼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해 놓고요.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서 탐재 괴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탐재 괴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는. 정제와 정인은 탐재기인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 인성적 가치가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크고 도덕적인 거고 규범이잖아요. 인성 정인은 그런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힘이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보통 천간에 이렇게 정재가 나오고 정인이 막 약하게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뭐 제가 힘도 있고 이러면은 대부분 괴인 되어서 돈 쫓아가다가 이거가 도외시 돼버려요. 그러면은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다는 소리예요? 돈 벌러 다녔다는 소리예요. 대학교 안 가고 인성 무시하고 돈 중심으로 쫓아갔다.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도 한 번씩 할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부 안한 거에 대한 후회가 남는 거예요. 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언을 해줘야 되죠. 제발 돈 쫓지 마라.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성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게 해결책인데 잘못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조언을. 근데 반드시 필요한 조언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돈은 나중에 되는 거다. 지금 네 나이엔 공부해서 실력을 갖춰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런 명들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밝아요. 뭐가 돈이 되는지 이런 계산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요. 긍정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밸런스가 잘 맞다. 탐지 개인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최고의 합리적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잘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연애도 왜 연애를 하다가 깨져요? 주면 받을 생각하고, 받으면 줄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상대방이 질려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운만 잘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런 게 매력이 되기도 하고 결혼해야겠다라는 그런 어필이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질려서 떠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손해보면 돼요. 이런 마인드라면은 이런 사람하고 오래 만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가 어떠냐면은 떠날 때 굉장히 쿨하게 떠납니다. 자기는 할거다 했다. 후회 없다. 그래서 굉장히 미련 없는, 뒤끝 없는 연애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정말 1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만한 사람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큼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너 이렇게 해준 사람 있을 것 같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뒤끝이 전혀 없고요. 당연히 이제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능력으로 발휘가 된다면은요. 이 정재가 담당하는 영역이 재무, 회계, 분석, 뭐 계산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서요. 이런 오류를 검증하는 파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냥 공인 회계사, 세무사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런 경리도 돈 관련이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공부해서 자격을 갖추면 돼요. 이거는 대신에 전문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학문으로 구성이 된 자격이에요. 그래서 한 분야에 특화되지 않고 이런 자격만 갖춰져 있으면 그 자격증을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 쪽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학문도 그런 쪽 학문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계산과 수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잘 맞습니다. 건축 설계도 사실은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숫자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도 잘 맞아요.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연애는 그런 합리적 연애를 하고, 그 식상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정인, 정재는요, 그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식상들은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이어야만 연애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크지 않아요. 예, 그 상대방을 본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날, 호시기도 쉽고요. 만나기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용이하다.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름 최소한의 조건적인 것은 봐요. 자칫 잘못하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세요. 특히 남자라면 틀림없이 욕 먹는 구조예요. 쪽스럽잖아요. 꼴랑 돈몇 푼에 막 이렇게. 정재와 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나름, 여기도 계산을 해요. 네, 여기도 계산을 하는데 다행인 거는 탐재 괴인이 커지진 않는다, 여기는. 인성적 가치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나름 인성이 이제 재관리를 받아서요. 이렇게 됐으면은, 현실주의자예요. 합리적이진 않아요. 합리성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현실주의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망상이죠. 뜬구름이잖아요, 편인 자체가. 망상이고, 판타지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실감나게끔 하죠.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망상과 현실 사이에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다 해보고 현실에 맞추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최고의 현실주의자가 돼요. 이거에 가장 잘 맞는 소설이 해리포터예요. 진짜 있을 것 같잖아요. 기차역, 그 런던 거기 기차역 4분의 3?
몇과 4분의 3이더라, 거기. 그 카트 밀고 들어가면은 막 다른 세상 나오고 진짜 같잖아요. 이게 편인과 정제예요. 그래서 편인하고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건 완전히 판타지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입장이 개입되어 있는 판타지물은 다잘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드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소설을 쓴다 그러면은 그런 장르를 찝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한다. 그래도 계산은 해요. 편인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인 정제처럼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계산이라서요. 계산의 폭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볼 거를 감수하고 상대방한테 더 해주는 유형이 많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인성이 강할수록 그런 게더 커지고요. 당연히 여기에도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해요. 주고 받고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정인 정제는 그걸 굉장히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슨하다. 네, 주고받고에 대한 경계가 느슨하기 때문에 보통 주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야 돼요. 네, 돈이 아니라 뭐 마음의 형태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충전이 되겠죠, 편인들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정인 정제랑 비슷한 것 같지만 좀더 퍼주고 뭐 합리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오히려 자기가 돈을 막 써도 만족이 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 나요. 여기는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직업으로 가더라도 이런 정제적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석하고 축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뭐 아니면 숫자 관련한 직업들을 가질 텐데 편인으로 돼 있으니까 뭐가 돼 있어요? 특화되어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정제라는 현실을 해석하는 학문이잖아요. 수학도 가능하겠지만 수학보다는 물리학 같은 거에 훨씬 잘 맞아요. 물리학, 천체, 천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쪽, 이게 약간 판타지적이잖아요. 물리, 천문학 뭐 이런 게. 그런 쪽으로 월등하게 쏠려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쓸 만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학문화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정제와 편인이 같이 있는데 명리학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고 좋아하는 학문도 물리학이에요. 나이 먹어 보니까 물리학이 재밌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너무 싫었어요, 어려워서.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그때 공부를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화가 된다. 진로를 잡을 때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물론 그걸 말고도 IT 쪽으로도 상당히 잘 맞아요. IT 쪽으로도 굉장히 직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추론해서 이렇게 그 능력을 특화시키면 됩니다, 그냥. 이거보다 이제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대망의 비겁이 정제를 봤을 때. 자, 정제는 내 것이죠. 겁제가 있다는 것은 내 것을 탐낸다. 타인이 내 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쟁제라고 하고요. 쟁제. 군겁쟁제라고 해요. 군겁쟁제. 쟁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쟁을 이제 뺏어간다는. 이렇게 돼 있으면 뺏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거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고 콤플렉스가 있어요. 정제하고 겁제가 다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겁제가 어디에 있느냐, 정제가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무모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별의 별걸로 다 발현이 되겠지만 어쨌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면 돼요. 도둑이 들어도 왜 하필 우리 집에 드냐고요. 카페에서 휴대폰 올려두면 안 훔쳐가는데 왜내 것만 훔쳐가냐고. 다 겁제들인 거예요, 겁제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속에 억울함 같은 게 내재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뺏길까요? 뺏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거를 뺏기는 이유가. 다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다 나한테 이유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뺏기는 이유는요, 정제를 노출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뭐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끼가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 거, 예쁜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미모를 가진 여자친구를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뺏기죠. 안 예쁜 사람 만나면 안 뺏기잖아. 진짜라니까요. 예. 제 주변에 있어요. 겁제, 비겁에 정, 비겁 다 있는데 정제 있는 사람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딱 그런 사람만 이렇게 만나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인연이에요, 그게. 나한테 나와 있기, 그런 사람을 만날 게 예고돼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바람도 나고, 내 여자친구인데도 이렇게 바람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노출되어 있고 자기가 또 노출을 시켜요. 자랑도 하고 내 여자친구 이렇게 이쁘다고 보여주고 막 이러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치해 줄수 있는 것만 되면 되겠죠. 쟤를 보호해 줄 만한
안전장치가 몇 개 마련돼 있어야겠네요. 뭘까요? 최고의 안전장치는 정관이에요. 정관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요. 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둬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정관이 있는 요구해요. 상대방한테 웬만하면 집에 있어라, 일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정관이 굉장히 꼰대스럽죠. 꼰대스럽습니다. 재관은 어떻게든지 꼰대스러움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관이 없으면 뭐예요? 풀어주죠. 풀어주다 보니까 난리가 나죠.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식상이 있으면요, 식상도 안전장치거든요. 내 사주에. 그럼 뭐예요? 딴 남자보다 내가 낫다는 거를 보여주죠. 이제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바람 필까 생각하다가도 아유 그래도 우리 남친이 최고네 이러는 거예요. 최고의 안전장치는 식상이죠 사실. 네.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노출되니까 뺏기는 겁니다. 겁재가 본 정재는. 대신에 뭐도 있냐면은 뺏기기만 하겠어요? 빼서 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쟁에 노출되는 거예요. 경쟁한다. 항상 경쟁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내 여자친구, 여자라는 거에 한정을 했는데 이 정재가 여자만 있을까요? 돈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방도 될 것이고요. 내 물건도 될 것이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도 정재예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가장 이용하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 공간 침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랑 길 가다 부딪히잖아요. 싸움 날 수 있어요. 왜 내 공간을 침범했느냐. 시비 건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녀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 무조건 똑똑하고 방 열어야 돼요. 어린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똑똑을 해야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소리죠. 왜냐면은 자기 시간, 이거 내 영역이고 시간도 돼요. 이런 거에 대한 방해를 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소리예요. 까칠하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까칠하고 대인배 같이 보여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까칠한데 대인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이제 통변을 해야 되는 게 정재를 본 겁재다. 대신에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고 이거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식하라고 그랬어? 네가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정재니까 내 돈을 투자시키잖아요. 리스크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통변이 좀 더 쉬울 거라는 거죠. 이제 삶의 태도가 리스크, 그런 리스크 있는 쪽으로 항상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여자친구가 바람난 이유는 네가 바람날 만한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 탓이라는 거죠.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억울해하죠. 그게 인생이죠 뭐. 다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만약에 식상이 발달한 쟁재 사주는요,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정재니까 편력에 대한 한계는 있는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사귀어요, 이런 유형들은. 그러니까, 비겁이 식상 생재 하는 명은요, 자신감도 있지만은, 그, 정재로 규정하는 제한 범위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냐면, TV에 뭔가 뭐, 미스 코리아가 나왔다. 사귀어야겠다 하고, 진짜로 어떻게든지 사귀어요. 실행력도 대단하고요. 자신감도 대단하고요. 목표도 반드시 이뤄내요. 그래서 최고의 미인을 얻는 유형은 대부분 쟁재가 된 사주 중에서도 식상생재 하는 명들이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 남자라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최고의 미모를 가진 남자에 목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돈이 많으면 모를까? 잘생긴 남자랑 무조건 만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르다. 나중에 관할 때 그런 건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정재가 비견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비견은요, 목적 자체가 어디 있겠어요? 겁재는 바로 재를 탐하는 거에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비견은 그렇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내 의사랑 상관없이 훅 들어오고요. 얘는 내가 의도한 거랑 똑같아.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나눈다가 돼요. 나눈다. 나의 가장 아끼는 부분을 나누는 형태의 성향이다. 겁재는 나누기 싫어도 뺏기는 성향이에요. 뺏기는 거 싫어하는데 항상 뺏긴다고요. 이런 애들은 급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 급식 먹고 있는데 맛있는 거 옆에서 뺏어갈 거 아니야. 야, 소시지 하나만. 관이 없으면은 막지를 못 하잖아요. 소시지 이미 뺏겨놓고 막 억울해 하잖아요. 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침 뱉지. 못 뺏어가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런 걸로. 근데 비견은 내 거를 나눠줘요. 내가 정말 아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국이에요, 사실.
진국이죠. 내가 정말 아끼는 거를 기꺼이 너를 위해서 주겠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식신까지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직이 해야 됩니다. 평생직이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누어 줄 때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나눠주지. 나한테 필요한 것까지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정제가 비견을 보면요. 나한테 필요한 거라도 기꺼이 내어준다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차도 빌려줘요. 친구한테. 굉장한 대인배처럼 되어 있어요. 자기 차도 기꺼이 빌려준다. 타다가 사고가 나도 아예 괜찮아. 나 또 이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풍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협력이나 분배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비견이 있다는 이유로 뭐냐면은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봐요. 인격체.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어떻게 봐요? 애로 안 봐요. 비견은 애로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나랑 동등한 입장에 인격체로 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자식한테도 예의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갖춰야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하죠. 애기가 그래도 그런 성향이 있죠. 애 어른 할 것 없이 성향들은 다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 성향이 어렸을 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통계로는 30 넘으면 다 사주대로 이렇게 성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20대 후반 지나서. 애기도 그래요. 예. 네. 애기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 형제가 있다 이러면요. 내 게 아니라 형제 거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사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욕심내는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요. 정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소유욕이라는 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비견이 있으니까 나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누리지 않는다. 같이 누리려고 한다. 그래서 예, 마인드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나 혼자 누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같이 소유하고 같이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공동명의를 해줘요. 공동명의를 해줘요. 공동명의를. 그래서 부부관계도 상당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고요. 연애할 때도 좋습니다. 연애할 때도 좋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비견의 정제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보통 비견도 본 정제니까 연애사가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나한테만 정제겠냐고요. 비견한테도 똑같은 정제니까. 토이 노래 세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유연석하고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한 여자를 사이에도 이렇게 막 친구거든요. 좋아하는데 둘이 결혼했어. 하, 이런 관계. 비일비재합니다. 친구랑 친구 여친이 헤어졌는데 친구 여친이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울고 막 그래서 내가 사귀고 이런 스토리는 대부분 이런 구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고 실제로 일어나요. 많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당연히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협업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준다. 나 혼자서 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속담이에요. 맞들잖아요. 정제를. 사실 더 불편한데 그 작은 거. 네, 그런 속담이 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대체로 잘 유지가 돼요. 왜 잘 유지되겠어요? 언제 기꺼이 나이를 먹을수록 연락을 안 하잖아요. 이유 없이 연락 잘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연락도 하고요. 일상생활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요. 비견이 있으면은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상당히 잘 된다. 만약에 이 관계에서 정관을 보면요. 친구한테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습니다. 친구를 존경하는 게 뭐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정관을 보면 존경을 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게 되고요. 식상을 보게 되면은 존경보다는 굉장히 내적으로 엄청나게 친밀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네가 겪는 일이 내가 겪는 일이야. 이렇게 엄청난 공감대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죽을 때까지 가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좋죠? 그래서 오늘 정제를 정리하자면은 뭐 내 소유이고 내 것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정제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거다. 길 가다 보니까 그냥 돈 앞에 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죄를 보면은 이거를 경찰서를 갖다 줘야 될지 맛있는 걸 사 먹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고민에 대한 방법들을 얘기한 거예요. 비견을 보게 되면 주워서 같이 나눈다. 로또 당첨돼도 혼자 쓰지 않는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는 로또 당첨되면 얘기할 거예요. 정제 비견들은. 정제가 있는데 저처럼 비겁이 없다 이러면 혼자만 알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살로 빠져나가는 거지. 네. 다, 그 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요, 응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응용도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응용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준 거고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응용들을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편제. 편제가 더 재밌어요. 정제보다는.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